따라.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이제야. 너무 심취했어요. 그 상황에. 아유 왔네 왔네. 아유 깜짝이야. 이쪽에서 오시네. 아이고. 어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다. 예 예. 아유 야 오늘 반갑습니다. 너무 우리 분위기하고 와 진짜. 어 어떡해. 아유 너무 오랜만에 보네 진짜. 반갑습니다. 예. 와. 와. 이 의자를 제가 앉다니. 야 오늘 이 써니한 분위기하고 아. 이거를 정말 이 무대가 네. 보영 씨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마련한 것처럼. 저 이제 오랜만에 텔레비 나와가지고 진짜 네. 힘 많이 줬어요. 아 그래요? 자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러블리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우리 박보영 씨. 아,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그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너의 일기장 특집인데 보영 씨가 일기를 열심히 쓰는 걸로 굉장히 유명해요. 맞아요, 맞아요. 일기를 금고에 보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일기를요. 이게 매일매일 쓰다 보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슬픈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막 쓰다 보니까 이거는. 큰일이 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아, 이건 혹시라도 우리 가족이라도 혹시 이렇게 보여지는 건 좀 그렇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집안에 도둑이 들어서 아 그럴 수 있지 이게 네. 나가게 된다면 나는 좀 큰일이 날 수도 있겠다 아. 싶어가지고 금고에 넣었어요 아 일기를 그래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친한 친구한테 혹시라도 나에게 무슨 사고가 생기면 너는 무조건 우리 집으로 가서 그 금고에 있는 일기부터 그 정도로 그 야 궁금하다 이 정도면 일기를 좀 태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지금 2014년도 거부터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전 거는 제가 태웠어요 진짜요? 네 저희 그 시골에 가서 가마솥 물 끓일 때 불쏘시개로 제가 진짜 그 안에다가? 태웠어요. 어, 왜요? 그거... 어, 난 농담으로 한 얘긴데. 아니 그때까지는 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보시고 속상해하실 수도 있고 제가 뭐 이제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사실 다 기록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 일기장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그 솔직함을 모두 담았구나.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욕도 좀 담겨 있고 합니까? 비속어요. 네. 있지요. 와... 혹시라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 제가 오늘 가지고 오는 내내 진짜 마음이 너무 불안해가지고 왜요? 다 믿을 수 있나? 아, 그러네요. 저. 아, 이거 맞아요. 이거. 막 별 네. 생각을 다 했어요. 뭐 믿어주셔도 됩니다. 네. 아, 근데 뭐 그렇게까지 사실 뭐 없지만 그래도 그냥 제 나름대로. 혹시 나름에. 네. 네. 아니 그 죽기 전에 일기를 불태우고 제가 되는 걸 확인하고 죽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일기를 안 쓰시는 게 어때요? 야, 아니 근데 아니 진짜 아니 나는 그냥 일기를 쓰신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정도로 일기 때문에 그냥 좌불안석에 그냥 제가 조심스럽게 받아오겠습니다. 네. 야, 야 진짜 본인이 쓰시던 와 이건 와. 근데 비어 있는 것도 사실 많아요. 뭐 매일매일 쓰는 정도는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이런 다이어리를 뭐 이제 연초나 누가 이제 선물 네네네. 주잖아요. 꽉 채워서 써본 적이 없어요. 10년 다이어리라고 선물 받았다가. 아, 저도 그 예. 10년 아, 다이어리라고 있어요. 네, 10년 동안 쓰는 거. 네. 그 4장 썼어요. 많이 쓰신 거. 어 이게 와. 벌써 글을 쓴 요거는 좀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야, 우와, 야 이거. 많이들 쓰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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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아니 우와. 진짜 글씨를 너무 잘 쓰시네요 야 이렇게 일단 글씨... 너무 정갈해서 읽기가 아, 놀러 갔다 온 어디 놀러 갔다 온 걸 이것도 다 1,000원 그거 이건 약간 아 지금 보영 씨가 아 그거는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써 있어서 아니 이럴 거면 이걸 왜 갖고 나온 거야